야! 검사님! 사장님? 야, 석진! 들어온다! 헬리가 찔러. 헬리가 찔러. 들어오지 마! 이제 힘들어, 이제! 떨어지 마, 따르면 이 새끼 죽어. 손대! 됐어. 걔 살려줘. 아직이야. 엘리베이터 손대라고! 내가 너는 꼭 죽인다. 경비. 야, 아이씨. 얘 어딨어? 어? 아이고, 그걸 놓치나, 이씨. 신고 내가 했어. 어디서 이거 앞장서 봐. 제가 말할게요. 무슨 일 있으세요? 말씀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3번 생각. 와, 저게 왜 고장 났지? 승진! 승진! 안녕하세요. 괜찮으세요? 성시야. 네? 예, 공급대. 일어났어요. 자, 여기 공급대. 여기. 여기서 앞으로. 네. 야. 아. 피. 왜요? 피. 우리 여기 사람 피나요. 괜찮아. 이봐라, 이봐라. 어? 우리 이 사람 피나요. 여기 잡아서 들어가. 안녕하세요. 쓰러진다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끝났어? 네. 이제 퇴원하시면 됩니다. 왜 헛돈을 쓰고 그래? 이거 엄청 비싼데. 방금 요 앞에서 누가 줬는데요? 누가? 이용건설이란데요. 야, 갖다 버려. 너 먹어. 너 왜 이런 걸 받아오냐? 봉투는 보고 판단하셔야지 않나 해서. 뭘 보고 판단해, 뻔하지. 감사의 손편지라든가요. 내 열어봐. 너 그게 손편지면 네가 내 사수다. 실례합니다. 근데 이것들이... 돌려주겠습니다. 어디야? 위치 찍어서 보내. 딱 기다려. 검사님께 의미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도움받은 기억이 있다던가 억울함이 풀렸다던가 검사님 덕분에요. 그런 거라면 제가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20만 원이었네요. 죄송합니다. 너는... 네? 아니다. 택시 좀 불러줘. 어? 저 차 가져왔는데요? 어, 그래. 너 차 있었어? 어제 뽑았습니다. 택시. 어? 오셨나요? 퇴원하셨어요? 괜찮으세요?
내일까지 휴가인데 쉬시지. 어? 급한 거야? 검사님 출근하시면 부장실 먼저 들르라고 하셔서요. 부장님께서요. 근데 원래 내일까지 병 가시니까 내일 가셔도 될 것 같고요. 아, 알았어. 야, 성시윤. 네? 그 이용 건설 관련된 사건 있잖아. 그거 좀 전부 가져와 봐. 작년 2월에 인명사고 난 게 있는데 불기소됐고요. 올해는 송치건 하나가 있었는데 참고인 중지 결정됐습니다. 참고인 중지가 됐다고? 내가 한 거였나, 우리 방에서? 아니요, 김지희 검사님이요. 아, 김프로가? 네. 이용이란 회사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몇 년 전 거부터 꽤 있던데. 다 가져올까요? 사건 파일이면 남한성 사장 집 주소도 있겠네. 주소 찾아서 드리겠습니다. 내 자리를 비워서 고생이 많았겠다. 네. 그래? 전에 차고로이랑 토지 매매 계약 취소권 있었잖아요. 그거랑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로 딱 매입한 거가 어디였지? 문천동. 어. 그 외에도 토지 계약 취소 무효 소송권 싹 다 정리해서 저한테 좀 정리해서 주세요. 예. 두 분도 제가 자리를 비워서 고생이 많으셨겠어요? 아닙니다, 검사님. 고생은요. 다치셔서 그런 건데요. 걱정했는데 다행이세요, 검사님. 맞지, 성시윤? 차이를 알겠어? 실무관님이 좀 더 사실에 입각했다는 차이요? 예? 그럼 저는 뭐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? 계속 밤샘 하셨잖아요. 반면에 실무관님은 검사님 걱정을 실제로 많이 하셨고요. 저도 검사님 걱정 많이 했습니다. 급한 일 좀 정리되면은 제가 회식! 아니,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? 두 분 차이를 물어보셔서. 아, 이러다 회식하게 생겼네. 네? 사람들이 말이야. 회사가 뭐라고든 걱정을. 조문 가죠, 저희. 아니, 죽은 사람 얼굴은 몰라도 가야지. 관할 수사관 딸인데. 아는 얼굴이던데요?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 번씩은 보셨고요. 임 팀장 딸을 우리가 다? 볼링장에서 알바하던 친구 있었잖아요. 걔가 임 팀장 딸인 걸 알고 있었어? 아니요. 저도 영종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벌써 조문했구나. 네. 넘어오면 이거 누가 할래? 이거 용의자 빼박이라고 쉬운 거 아니야. 경찰들 감정도 있는데. 그 구형도 봐. 아직 학생이라고 형량을 세게 때릴 수도 없고 강력팀장 딸을 죽였는데 물렁이도 안 되고. 용의자 빼박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? 왜? 현장 체포된 용의자 몸에서 범행 도구가 안 나왔고요. 버렸나 보지. 밤새 수색해도 안 나올 때다 멀리 버렸으면 현장에는 왜 도로 왔을까요? 범인은 현장에 꼭 다시 나타난다는 말을 굳이 해줘야 돼? 그렇지만 무슨 그렇지만이고 신참 나부랭이야. 희생자 피를 뒤집어 쓴 상태였던데 용의자가. 네? 그런 상태로 다시 오는 건 잡아달라는 건데? 중요한 걸 떨어뜨렸나? 아니요. 그런 건 안 나왔어요. 서프로 모범 검사 뽑힌 거 알지? 코로나 동안 못한 시상식이라 이번엔 대검에서 직접 한댄다. Good.